프리멘틀 프리즌은 스완강 유역에 세워진 첫 교도소로 1991년까지 실제로 사용되었다. 1850년대 각 지역에서 후송되어 온 죄수 약 9천 명이 동원돼 지어진 감옥이다.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온 감옥이지만 그래도 느낌이 왠지 좋지만은 않았다. 이 좁은 방에 갇혀 살아야 했던 그들의 고통이 보일 것만 같았다. 감방 모두를 개방하지는 않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몇몇 감방 벽엔 뛰어난 그림도 그려져 있다고 한다. 이 교도소엔 5, 60명의 여죄수들과 100여 명의 남자 죄수들이 수감됐었다고 한다.